아, 별건 아니고, 송이 깨끗이 씻으라고. 뭐야, 이거. 세상에. 제가 잘 아시니까 언니가 눈치챘나 봐. 야, 아니, 정말 우리 언니 센스쟁이다, 야. 이거 어려운데? 완전 비싼 거다. 이거 완전 비싼 거예요, 아이, 이거. 뭐, 비싸지 언니, 않아. 안 비싸. 어떡해. 완전 큰 선물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받았네요. 제가 언니한테 훨씬 더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서윤 언니가 저한테 생일상을 차려줬는데, 저 진짜 거의 살짝 감동받아가지고 울 뻔했는데, 울면 또 형부터 밥을 못 먹을까봐, 아, 겨우 송이가 참았습니다. 생일상을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못 맞아. 받아봤대요. 한 그러니까 번도 못뭐 이쪽에 받아봤어. 부모님이 계셔야 차려주고 할 텐데 누가 그니까. 차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니까. 제가 차려줘 봤어. 완전. 북한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살았으면 떡 케이크를 먹어봤음에 야, 세상에. 먹어봤겠어 우리가. 언니야. 너 케이크 다 뭐여? 세상에.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성이 몇 짤? 한 달. 산 두껍다네. 언니 산 젖히네. 어머, 이거 완전 처가 완전 좋다. 완전 예쁘다. 어머. 어머, 언니 너무 불 분위기 닦고 봐. 있잖아. 기다려봐. 너무 분위기 있잖아. 어머, 어떡해. 나 지금 소원 빌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머! 자, 요거 줄게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꽃 너무 예쁘다. 이 꽃은 무조건 여기다 이렇게 달아야 돼, 이렇게. 자, 어머. 여러분, 송이가 한국에 혼자 와가지고 맞아. 생일상을 못 받아봤대요. 그냥 밖에서 뭐 누가 사주면 맛있는 거 먹고 그랬었대요. 맞아. 근데 북한도 케이크 있잖아, 네. 떨더라고. 난 케이크 못 봤어. 못 먹었어? 응, 난 케이크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러분. 케이크의 케자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 나 나도 케이크 처음 먹어서. 케이크를 여기서 마리마이트. 케이크란 말은 알았어. 북한은 이제 다 똘뜨라고 하거든. 똘뜨 하거든. 아, 그래? 예전에는 떡틀에 각종 공주랑 감과 여러 과일을 넣어 만드는 잔치떡 정도였다고. 북한이 약 살짝 그런 그래요. 느낌이에요. 언니는 한국에 와서 첫 생일을 혼자 셨어? 어땠어? 나첫 어떻게 생일을 나 보냈어? 어떻게 보냈었냐면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내가 집을 여러분 제가 광명시에 받았거든요. 근데 광명시 그 임대 아파트가 바로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그 지인 아는 언니 집에서 집을 두 달인가를 기다렸어. 근데 내가 4월달에 나왔는데 4, 5두 달이 있는데 5월달이 생일이잖아. 5월달에 그 언니 집에서 보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언니가 한국에 나온 지 먼저 3년 먼저 나온 아, 언니였어. 선배 일단 언니네. 물정 좀 아시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파리바게뜨 케이크를 사 주신 거야. 그때 생일이라고. 그래서 생일에 한국에서는 이런 걸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난 처음에 언니 이게 떡이에요 빵이에요? 그러니까 언니가 떡도 빵도 아니겠으니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봐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언니 이러고 하고 처음에 그랬어. 근데 쉽지 않아서 다 없어져. 사람이 크림이니까. 없지요. 크림이니까. 그래서 신기하네? 그러고 또 떠먹어봤는데 그 카스테라 같은 빵이 안에 들어있고 크림 섞여 있는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앉아서 케이크 반 개를 제가 다 먹었거든요. 그 언니는 얼마 안 먹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속으로 내가 생각했지. 아, 나 집에 나가면 매일 케이크만 사 먹을 것이다. 내집 받으면 지금은 언니 집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케이크 맨날 사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그냥 확 찌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런 기억이 있어. 나는 빵은 그렇게 즐겨 안 먹어요. 그 특히 우유 냄새 나는 빵은 잘안 먹어. 너? 언니 근데 식빵도. 북한에서는 진짜 식빵 없어서 못 먹지 않았어? 난 진짜 너무 맛있었어. 북한에서는 언니 진짜 없어서 못 먹지. 저는 성이 북한에 북한에서 있을 땐 빵순이었어. 어머, 나도 그랬어. 찐빵 만들어주잖아, 언니. 난그 식빵 있잖아.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여러분 없으니까 집에 이렇게 스펀지 해면이 있었어.
근데 그게 빵 같은 거야. 막 뜯어먹고 싶은 거야. 언니, 난 뭔지 알 것 같아. 알지? 어, 그 스펀지, 그, 저거, 뭐, 그게 되게 노랗고, 노랗고, 어, 두껍고, 스펀지. 스펀지. 스펀지가 이렇게 뜯어진 게 구석에 있는데, 그게 막 빵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만큼 먹고 싶었으면. 어. 그래, 그걸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캐면을 앉아서 다 뜯었잖아. 이렇게 먹지는 못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좋았던 게, 편의점 있잖아. 24시간 편의, 25시 편의점. 마트도 많고. 야,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북한은 약간 이제 매대가 있는데, 약간 진짜 솔직히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데 가서도 외상처 먹고 이제 먹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어, 북한 이제 공산군이라고 하는데, 그 북한 인민군 보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는 24시 편의점에서 내가 아무거나 막 이렇게 가져다가 결제해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너무, 너무 행복했어. 언니는 어땠어? 아니, 그걸 뭘 사서 먹어봤어야 알죠. 들어가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샀는데 맛 없으면 어쩌지? 이러고. 처음엔 나 맨날 실패했잖아. 이상한 거 그냥. 계속 그림만 보고 사. 그림. 존자 열었는데 맛이 막 내 입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 술이 아니고, 이거 그거에 보리차. 언니가 임신해서 보리차, 이거 이제 술 못 먹어요. 술 못 먹어요. 둘 다 너무 까매서 밤에 돌아다니면 얼굴 두 개만 뜨잖아. 아니, 보호색 지린데. 까마귀 자매, 혀. 재현님 이뻐서 완전 난리 났다고 들었어요. 어디서? 이만가. 이만가 게시판에 난리 다녔어. 그때 우리 메인 작가님이 서윤이 언니를 그 잘 살아봐서 합류하게 된 이유도 그때 당시에 그 남성 팬들이 서윤 언니 얼굴 다시 보고 싶다. 어디 갔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잘 살아봐서 다시. 내 어렸을 때잖아. 20대 초반. 그때 송이 만났을 때 송이 애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냥 어리고 그냥 마냥 철없고 이런 아이로만 봤는데 어느 순간 만났는데 애가 너무 그래서 제가 좀 가슴 아팠어. 왜냐면 많이 겪은 거잖아, 송이도. 맞아. 나름대로 여기서 풍파를 많이 겪고 애가 어른 돼 있는 거예요. 애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북한에서 금방 왔고 막 맞아. 사투리 빵빵 해가면서 막 그랬거든요. 맞아. 되게 애기 같았었어요. 무슨 송이랑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이제 그랬거든요. 그치만 그냥 마냥 그냥 예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늘 있었죠. 근데 몇 년 딱 지나고 봤는데 맞아. 우리 송이가 너무 성숙해 있는 거예요. 맞아. 언니 마음도 이렇게 알아봐 줄 줄도 알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송이가. 그래서. 근데 언니는 약간 이제 직업적으로 좀 돌아다니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데 나는 안 돌아다니고. 그니까. 나는 안 돌아다니고. 그리고 딱 좋으면은 나 진짜 좋은 친구 딱 한두 명. 언니? 그리고 서영이 언니, 그리고 혈인이 딱 세 명. 그것도 많지. 세 명. 언니는 사업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언니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맞아. 왜냐면 내가 사업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누구하고도 등지면 안 되겠다. 그래, 맞아. 그 누구하고도 등지면 안 돼, 안 돼. 마법이야, 결국 마법. 나한테 손해. 그래.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또 그게 겪었잖아. 그게 겪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하면서 느낀 게 그 누구하고도 등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그냥 이렇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냥 맞아. 하는 편이거든요. 남자 회원이 우리 이제 유니코리아가 한 4,000명? 회원님이? 응, 10년 됐는데 여자가 한 2,3,000명 돼. 그러면은 거의 뭐 러시아 백인 여자도 있냐 이랬는데. 있어요. 있어, 근데 있겠지. 러시아나 필리핀 이런 데보다는 한 열에 8명은 베트남을 해요. 한국에서는. 아, 그렇구나. 언니는 형부를 그 지인 소개로 만났댔잖아. 딱 처음에 봤을 때 호감 갔어? 난 친구였지. 친구처럼 지냈지. 아,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친구인데 지는 계속 1년 있다가 결혼한대. 그래서 무슨 친구가 결혼하냐? 맨날 이랬거든. 프로포즈도 이상하게 한다고. 내가 그랬지.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프로포즈는 나중에 할 거고, 나는 1년 뒤에 너랑 결혼할 거야.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딱 1년 만나고 우리 결혼했어요. 1년 만나고 그때는 이제 내가 먼저 고백했지.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 준비가 안 됐다고 발 빼더라고요. 아, 진짜로? 준비고 나발이고 그냥 하자. 야, 너 좀 리복 예민아 이래. 이거 저 아랫동이 오빠 그냥 하나 잡았구만 기래. 집에 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살 집 뭐 있고 뭐 일 둘 다 열심히 하고 우리 아직 나이 좀 그래. 어린데 뭐가 문제야 이래. 그냥 하자. 그래 언니 문제가 안 되지. 남편이 자꾸 발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지 마, 우리 애기부터 갖자 이렇게 산부인과 데려갔어요.
2019년에. 저 언니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떻게 우리 언니 너무 마음이 더 화끈하겠는다. 근데 그때는 애기 안 생기더라고. 그래서 혹시 야 결혼을 안 하니까 애기 안 생긴다. 빨리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핑계 냈지. 너 1년만 만나고 결혼하자며 나한테 맨날 그때 나 그건 그냥 한 얘기였지 진짜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했다고 그냥 하면 된다고 내가 다 할 거니까 그러고 이제 그냥 따라오라 이랬어? 야 언니 진짜 감동스다. 여러분들 어때? 이렇게 우리 언니처럼 화끈하게 약간 먼저 프로포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요즘은 남자가 딱 해야 되는 법 없어 언니. 좋으면 먼저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능력되고 저거 뭐야 이거 무조건 내 거 만들려면 그래도 도전해야 돼. 자꾸 발 빼는 이유가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니까 한국에서는 결혼하면 뭐 집 뭐 막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부모님 뭐 이런 거. 그래서 아 괜찮다고. 너 봐서 알잖아 남편 우리 남편 돈 엄청 자기가 다 사잖아. 맞아. 우리 남편은 자기가 다 사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드문 스타일이야. 그치? 완전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 난 처음에 그렇게 없는지 몰랐어. 돈 잘 쓰니까. 근데 정작 자기가 뭐 하는 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저는 정작 뭐 하는 게 있어도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어요. 뭐 살 때도 굳이 있어야 돼?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그걸 되게 좋게 봤대요. 아, 왜냐면 본인은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쓰는 스타일인데 언니는 이제 안 쓰고 딱 모으니까. 그러니까 난 그거 나한테 남편 얘기를 안 해서 몰랐어. 근데 이제 남편 지인들하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지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 진짜로. 뭐 어떤 게 좋아서 북한 여자랑 결혼을 결심했냐 그랬더니 아, 그 옛날 만나던 여자들이랑 돈 쓰는 게 다르다 그러더래요. 아, 그래? 성희에게 어울리는 남친 스타일은 누구랑 어떤 스타일이냐고 생각. 어떤 스타일이 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성희? 성희도 착한 남자여야 되죠 여러분. 맞아. 진심이고 맞아. 잘해주고 맞아. 나 무조건 착한 그러니까 남자여야 돼. 조건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뭐 나도 이왕이면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 사람은. 조건 다 필요 없어.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남자가 뭐 능력도 있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인연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남편 만났는데 너무 잘했어요. 아무튼 근데 저는 지금 3년 차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아요. 아, 지금이나 언니. 뭐 옛날이나 내 등 밀어주고. 아 진짜? 어머 세상에. 제가 맨날 맞아. 그래요. 자기 내 말 잘 들어야 돼. 맨날 이러면 내가 네 강아지냐? 이 말 말 잘 듣게. 맨날 이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말 잘 들어요. 어머 언니. 들어요. 근데 언니가 완전 화끈하게 딱 이거 프로포즈했네. 내가 이렇게 딱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야. 이러면 딱. 딱 안 해요. 북한 여자 특징 알려줄까? 이 남자가 한 남자잖아. 그럼 이 남자랑 평생 끝까지 가야 되고 내가 이 남자를 좀 이렇게 받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내 길을 좀 살려주고 내세워주겠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요. 변절을 잘 안 해. 그러니까 배신을 잘 안 해. 배신을 변심이 잘 없어요. 배신을 잘 안 해요. 오빠. 일편단심. 일편단심 민들레예요. 이 몸이 죽어 죽어. 맞아. 걸백번 고쳐 죽어도 맞아. 그런 게 있어. 이양한 그 마음 일편단심이라고. 일편단심이야. 그게 좀 강해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오늘 정말 저희 생일 즐거웠어요. 오늘 무엇보다도 또 제 생일을 또 지극정성하게 또 맛있는 밥까지 챙겨준 우리 서윤이 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안녕.